뭐하고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에 뭐예요? 무슨 표시가? 부동산 표시.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뭐라고? 답이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 부동산 표시니까 토지 표시가 뭐한 거 이거?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아까 그걸 끊어보라 그랬죠?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에 무슨 표시가? 부동산,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뭐 할다는 게 있고 불일치하다는 거죠. 불일치하다는 거죠. 나를 갖고 노는구나 지금 이게. 자 그럼 자, 이렇게 부동산 표시가 뭐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하다 하네 그죠? 이거 생각하라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가 뭐하니까 불일치하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대장이 맞다. 대장이 그러면 대장이 맞으니까 뭘 고쳐야 되니까 등기부 고쳐야 되겠지 그죠? 그 등기 붙여야 되니까 거기 자 거기 써 있는 말인지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써 있죠? 등기부 기초가 아니지 뭘 기초로? 대장을 기초로 맨 끝에 뭐로 그러니까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되니까 등기부 고쳐야 돼요? 대장 고쳐야 돼요? 등기부 고쳐야 되겠지. 근데 맨 끝에 뭐라 써놨어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 대장상 대장상 표시 변경 대장 고친다 그러면 틀리지. 에? 그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 등기가 아니라 뭐래서 이거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고. 그럼 이걸 만약에 이걸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뭘 고치면 되니까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뭘 기초로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 변경 등기를. 근데 여기 등록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등록은 어디 가서 해요? 시청에서 하지요. 등록 사무는 다 보여. 그 시청에서 하는 거고. 등기는 등록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이거? 그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기록한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이 소등심의 지장죄라고 외웠어. 왜온지도 모르고 외운데 문제 푸는데 이 문제를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의 그 스케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 과정을 충분히 듣고 근데 뭐하고 또 문제 풀릴 때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9월 10월 달에 뭐 이제 같은 모양의 40문제 같은 동형 모의고사를 해 갖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거쳐야 되니까 결사하지 말고 부조리 잘 나오시라니까. 자,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부터 먼저 읽고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얘기 나오면 이게 부동산 표시라 하게 되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옳은 거구나. 대장에 옳은 거니까 뭘 고쳐야 되는구나.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써 있으면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뭘 기초로 해서 소유권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뭘 정리하는 거예요? 대장을 정리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요. 하여튼 쉬는 시간마다 뭐 어느 미장원이 머리를 잘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꼭 이거 문제 갖고 계속 이렇게 서로 풀어보면서 의견을 통합하시고 만약에 서로 모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명이 네 명이 다 의견이 똑같아. 근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야.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A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예요? 다 알아듣기는 뭐로 알아들어? 이거 B라고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날도 있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뭐예요? 혹시라도 서로 의견이 틀리면 그 싸우지 말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뭐예요? 그게 아니고 없어요. 다 뭐라고 이거 학설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위치정정이라고 하는 그 저 이 대립이 있어갖고 그 저기 어디에 저 어제 그 일산 갔을 때 일산 바로 학원 옆에가 동구청이라 구청 가서 치적 측량 그 공무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 어디 수원 쪽에 뭐예요 거기 또 어디 그 구청 얘기 그 공무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틀려. 자기가 다 얘기가 그 법은 정해놨는데 이 법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네 실무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또 하는 것도 얘가 틀릴 수가 있어. 또 그게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니까. 제가 어디 친구 아버님 돌아갈 거 갔더니 거기는 제사 지내는데 그 상복을 이게 제대로 안 입어야 돼. 이게 이렇게 한쪽 팔을 빼내서 제인이라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다 그 문화가 틀리듯이 조례가 다 틀리고 그래갖고 뭐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얘기할 때 얘기를 해보고 틀린 거나 맞는 건 저기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저기 상합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개개 감정 상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들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들은 거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예요. 서로 틀리면 안 되니까 의견을 좁혀가고 싸우지 마시고 했던. 여기 에어컨, 에어컨 여기 중앙 한번, 아, 저 위에 있구나. 옛날에 에어컨 여름 되면 이제 8월 되면요. 춥다, 꼬라, 켜라, 또 난리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었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그냥, 그리고 나서 또, 막 머리 잡고서 싸우고, 2년 전이냐고. 그 연날 얘기 한다니까, 그 해운대에서 연날인 식으로. 그 해운대에서 연날인 거 중계 들어봤어요? 2년이 떴습니다. 전년이 떴습니다. 쌍년이 떴네, 쌍년이. 절대 다툼을 하지 마시고 의견을 좁혀야 됩니다. 자, 자, 용어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그 몇 번에 그 226페이지 보시면 거기 문제 그거 한번 풀어봤죠? 저번에 그 20회 문제인데 뭐라고 그 답 3번에 지목이라고 하게 되면 토지의 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 했어요, 이거. 용도라 그랬죠, 용도? 그러니까 용도 지목이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용어가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 보시면 231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토지의 등록이 나오죠? 그 토지 등록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의의가 중요하니까 의의를 꼭 별표해 주시고, 꼭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우리 어디에, 우리 뭐예요? 우리, 자, 이 책을 통틀어서, 자,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주체가 나오는 게, 시험지의 주체가 나오는 게, 자, 일단 뭐예요? 이 지적에 관한 법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이 국토교통부장이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이 대도시시장이 나와요. 대도시시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지적소관청이 나옵니다. 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부에서 나오는 주체가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3개. 그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몇 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가지를 배웠어요. 뭐라고? 앞에서는 뭐라고? 용어 배울 때 지적 재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토지에란 단어는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바로 옆에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꼭 나옵니다. 이제 가로지 보름키도 나오니까. 하여튼 뭐예요? 국토교통부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누가 하는 거라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외웠는데 나머지 네 개는 하나는 뭐예요? 지적공부의 구축, 또 하나는 뭐예요? 전당관리기구 설치 운영, 또 하나는 뭐예요? 지적전산자료 이용의 전국단위, 또 아니면 더 적부재심사 얘기인데 제가 말만 하고 안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속 적으면 그 어떤 부분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대로 적어갖고 이 책마다 다 적혀있어요. 조금 넘기면 적혀있고 조금 넘기면. 그러니까 그 머리는 안 해오고 뭐 어디만 적혀있는 거지 이거. 책에만 적혀있어요. 그럼 얘기하면 첫 눈는 표정하고 찾아보라고 하면 다 찾아보면 그 있어. 그때 오는 자괴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안 적어놓는 게 낫지. 적어놓고 뭐해? 못 찾으면 저기 하니까 몇 개가 있다고? 6개가 있는데 오늘 몇 개 외웠다고? 2개. 그 2개가 뭐라고? 모든 토지의 지적재소사입니다. 모든 토지의 뭐라고? 지적재소사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도지사는 뭐예요? 시도지사는 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반지축척하고 사막도인데 반지축척은 좀 외워보자. 반지축척은 뭐냐면 반지축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아까 축척변경 왔죠? 자 어디에 지적도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척변경 한다 그랬죠? 이게 절차상 누구의 시도지사의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럼 반자가 뭐냐면 반출이에요. 반출. 반출이다 아니 반출. 반출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어디 책에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지적공부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여러분 책 270페이지 넘고 280이다. 자 280 몇 페이지에 보시면 280 전산 공부 여기 있다. 286페이지 보세요. 286페이지 그 28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1번 지적공부에서 동그라미 1번에 1번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해서 이런 종이로 된 공부를 보관하는데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뭐예요? 청사 밖으로 뭐예요? 공부를 뭐라고 반출할 수 없다 써있죠? 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반출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종일된 공부를 밖으로 반출하려면,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두 번째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써있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반출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책 앞으로 다시 와서 몇 페이지에, 자, 242페이지에 5번을 보면, 242페이지에 5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 지번 변경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지번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지번 변경이 나오는데, 이 지번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거기 의의를 보게 되면, 의의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었냐면,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게 뭘 받는다고 이거? 승인을 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뭘 받는다고?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항상 이렇게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게 뭘 받는 거, 승인을 받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얘기죠? 축적 변경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국자, 이렇게 앞에 무슨 내용이 쭉 있는데, 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지적 공부를, 자, 지적 공부가 화재로 불에 타서 멸실돼서 지적 공부 멸실 시, 이 지적 공부를 뭐 할 때 복구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 장관의 뭐가 필요하다?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무슨 단어가 보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승인이라는 단어는 앞에 누구만 붙어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뿐이 없어. 절대 승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누가 안 나오면,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게 안 나오면 이 자체가 뭐라고, 이게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꼭 한두 문제 나오니까 이걸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익혀서 점수를 팍 찍어갖고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편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리고 항상 뭐가 나오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만 나와야 된다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만 나와야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시도지사의 뭘 받는다고? 승인 받는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앞을 보자죠. 그 앞을 봐서 뭘 받았어요, 이거?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그랬죠? 근데 승인 받는 건 몇 개뿐이 없으니까. 반지 축적이니까.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 몇 가지라고? 세 가지니까. 이 지금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반출도 아니고 지번 변경도 아니고 뭐예요? 축적 변경도 아니니까 이 자체가 틀린 문장이라고. 다시 설명 들어요. 만약에 내가 시험지를 봤는데 무슨 단어가 시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는 게 없어.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만 승인한다고? 시도지사나 대도지사만 승인한다고. 그러니까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만 나와야 되니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도지사의 승인, 대도지사에 안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만 나와도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이게 맞는 말인데, 앞에를 보자는 게 앞에를 보면 그 앞에가 뭐만 나와야 된다고? 반지 축척만 나와야 된다고. 이 반지 축척이 아니면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고. 이해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따 끝나고 남아갖고 그 머리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항상 외우자는 게 뭐라고? 반지 축척. 이 승인 받는 건 몇 개만 있다고? 세 가지. 그러니까, 자, 실판 다시 보세요. 실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게 맞는 문장을 하려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빼고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축척 변경 뭐예요? 축척 변경 시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라고. 여기에 시도지사 승인 앞에 이 세 가지가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틀린다고. 이해했죠, 이상? 그래요. 그거 벌써 오늘 여러분 한 문제 맞았어, 이제.
하문자 말씀, 이게 이제, 뭐라 외우자고, 반지 주시죠. 자, 그, 저한테 여러분이 왼손에 이 바깥면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왼손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응, 그래. 여기 반지 낀 분 있죠? 그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워요, 이제. 반지 주시죠. 꼭 외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금반지를 축척해서 부자되다. 그런 마음으로 꼭 저기 하고, 반지를 안 낀 분들은 꼭 그 반지, 그 꽃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지 모양의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를 꼭 스티커를 그 여기 그 저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도 꼭 다음에 와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핸드폰에 그게 붙여 있는지. 아예 붙이기 싫으면 반지 끼고 다녀요. 꼭 그 저기 핸드폰에다 스티커 반지 그 반지 모양의 스티커하고 조금 이따 다시 건전지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목도장 스티커 꼭 세 개를 붙이고 나오면 그거 붙일 때 그거 볼 때마다 외워갖고 적어도 세 문제는 먹고 가야 되니까 그 세 문제 꼭 맞점죠. 뭐라 외우자고 반지 축척 여기입니다. 누구의 승인 받는다고? 시도의 승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막도가 있는데 그거 빼는 건 다 뭐예요? 이제 그거 빼는 건 다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어? 작년에도 그거 유사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따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하여튼 모든 돈이 나오면 누구라고? 국장이다. 꼭 별표 두시고 기억하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동그라미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뭐예요? 조사해서 자 공부에 뭐예요? 등록한다. 네, 등록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자 넣기세 필요 없어요. 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에 뭐라고 등록단이 나오죠? 등록단이 나오는데 필지는 뭐예요? 필지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뭐예요? 자, 일필지 등록단이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곳이다. 라고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이번에 일필지 뭐예요? 성립요건 있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합병의 제한이 중요하니까 자 내용만 뭐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되겠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해줘야지만이 나중에 뭐라고 자 합병의 제한사항 합병을 못하는 사이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일필지 성립 뭐라고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다. 성립 요건. 그래서 우리가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뭐라고 축소 지연 등기하라는 게요. 지번 지목 축소 등기하라.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지번 부여지역 옥산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월포리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옥산이에 있는 일필지하고 월포리에 있는 일필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토지를 합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두 땅을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죠? 하나의 땅은 같은 지번 부여지역 내에 있어야지.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땅이 반은 옥산이고 반은 월포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뭘 기억하기 위해서 합병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지목이 같아야 되죠? 지목이 틀리면 절대 합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A라고 하는 토지는 뭐예요? 이게 전이고 자 이 B라는 토지는 만약에 대다는 게 그죠? 그럼 이 두 토지는 지목이 달라요. 합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목이 같아야 돼요? 축척이 같아야 돼요? 축척이 왜? 생긴 모양은 뭐예요? 같겠지만 자 만약에 생긴 모양은 같겠지만 축척이 다른 토지는 어디에? 도면에 등록을 못해요. 왜? 자 하나는 뭐예요? 2cm, 3cm고 하나는 뭐라고? 4cm 뭐라고? 6cm니까 뭐가? 모양이 같지 못해 축척이 다르면 그래서 자 어디에다가 도면에 등록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의 땅은 뭐가 같아야 돼요? 축척이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면 뭐 하지 못해요? 이거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이런 식으로 A땅은 뭐예요? A땅은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이 B땅은 소유권자가 을이라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토지를 취득해서 이 땅을 뭐 A땅을 소유권을 을로 만들어야지 을 소유권이 같으니까 합병하지 소유권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집안이 그러니까 절대 하나의 토지는 자 일필지라고 하는 토지는 절대 뭐예요? 이 중간이 자 뭐가 있고 하천 강 하천이나 구고가 하나 뭐예요? 자, 이 도로가 있어서 지표면이 단절되면 안 돼요. 왜? 하천 자체가 하나의 땅이니까. 절대 합필지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등기 여부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자,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에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땅이
자, 이게 뭐예요? 임의 보존 등기 마친 임의 기차. 자, B라고 하는 땅은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은 미등기 단지죠, 그죠? 이땅두 개는 합병 못 합니다. 왜? 아, 반은 기등기고 반은 미등기고 말이 안 돼. 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1필지 성립 요건 뭐라고? 집원, 지목, 축소시켜. 집원, 지목을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섯 개만 뭐예요? 개념만 이해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몇 페이지에? 233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래서 집원 부여조약이 동일하고 다 있죠? 아,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제목만 보시고 이해만 하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어디 이제 양입제는 지금 볼거 없고. 자, 235페이지 집원이 중요한데. 자, 집원을 봅니다. 땅 번호 얘기죠? 땅 번호.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236페이지 그 쌍가리 1번 있죠? 쌍가리 1번. 거기 집원의 표기와 구성 얘기 나오는데. 자, 거기 표기를 꼭 별표해 두시고 보자. 자, 1번 출출세. 집원은 뭐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근데 집원은 본문과 본본으로 구성도 가능하고 뭐예요? 부본도 가능하죠? 근데 본본과 부본인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로, 자, 표시하고, 짝대기로 연결해 놓고, 이를 뭐라고? 의로 읽는다. 자, 연결을 뭐로 연결한다고? 짝대기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시험 문제, 짝대기와 의로, 자, 의로 연결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그게 중요하죠? 3번 중요한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그 집원 자 숫자 본봉은 집원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이거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여러분 앞에 자 노트 몇 쪽에 노트 여기 6쪽 있죠 6쪽 노트 6쪽을 봅니다 6쪽 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원이 이제 집원에 대해서 자 집원의 뭐예요 표기는 집원의 표기는 뭘 한다고?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 숫자로, 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뭐예요? 숫자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표기를 한다, 표기. 표기한다. 자, 근데 임야대장. 자, 이렇게 임야대장 어디?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집원 숫자 앞에. 숫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이거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구분 자 뭐하고 자 A땅하고 뭐가 있다는 게 A땅하고 B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있고 집원이 있고 대장 이렇게 지 몽이 있고, 목.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A땅의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근데,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100번지다. 네, 지 100번지. 자, 그러면, 지목은 임야인데, 지번은 100이죠? 이 지번 앞에 뭐가 없어? 산자가 없죠? 이건 어느 대장의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토지 대장, 예? 네? 대장. 자, 그러면, B 토지는 지목이 뭐예요? 대입니다. 그땅 위에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집원은 산백입니다. 그럼 어디에? 이 대장은 무슨 대장이야? 산자가 있죠? 집원 앞에 뭐가 있으면? 산자가 있으면. 무슨 대장에? 임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느, 내 눈에 보이는 어느 토지가 어느 대장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은 임야 대장에 들어가려면 지목이 뭐든 간에 항상 집원 숫자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거. 산자가 있어야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내는, 자, 사람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뭐예요? 누구라면 착한 인간이라면, 어떤 인간이라면, 착한 인간이라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산자를 한 5년 전에 임자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다고? 임자로 바꿨어요. 물론 작년에도 나, 이거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답으로 나온 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작년에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임자로 바꿨고.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재작년에 뭐라고? 앞자를 뭐로 바꿨어요, 이거? 뒤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는 아주 뭐예요?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착한 인간이야. 응?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는 인간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된다. 산자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된다 하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돼요? 뒤졌어야 돼요? 그건, 너무 안타깝고 작년 겨울이 좀, 춥지 않아갖고 아마 어려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고 틀린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잡으세요? 지목이 임야인데, 지목이 임야인데 집원 숫자 앞에 꼭 산자 붙여야 돼?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생략해 놨어요,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뭐예요? 토지는, 등록된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뭐 붙여야 된다는 게 이거. 산자 붙여야 된다. 항상 어디에 등록된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지. 지목이 뭐라 그래서, 임야라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뭘 붙이는 거 아니다, 이게 이거. 산자 붙이는 거 아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이런 문제 내는 놈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이거 틀린다니까. 이거 설명 들을 때 알 것 같죠? 막상 문제 나면 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그 이해만 해주시고 항상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되니까 뭐도 아니고 앞에요? 뒤에 이거. 앞이지 뒤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는 게 산자지 임자지. 그러니까 요새 추세는 맨날 이런 거 글자만 고치는 게 유행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서 쓸 때 아 5억이라 써야 되지 동그라미 더 쓰면 5억, 50억이 되니까 그런 쪼잔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글자를 그런 걸 면밀히 보라는 얘기지 공인중개사가 무슨 뭐 무슨 철학을 알고 깊이를 알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용의 깊이를 요하지 않는다니까 깊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면서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고 막 알고 싶어하죠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조상님이 나보러 내년에 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예요 한 10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얇게 뭐라고 넓게 공부하는 거지 한 곳에 깊게 파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 주자 그다음에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쌍가리번 집원의 구성은 자 집원의 구성은 우리가 뭐예요 집원의 구성은 뭐예요 집원의 구성은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본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독립적인 번호 붙인 게 이게 본본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부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된다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지금 이게 증촌동입니다. 증촌동에 번호가 1번, 2번 뭐예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번호가 이어가죠? 근데 5라고 하는 토지를 2필지로 만약에 분할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뭐만 있다면, 본본만 있다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5번이라고 다시 쓰면 안 돼요. 또 다시 여기다가 6번 하면 안 되죠? 왜?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는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뭐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부번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토지는 뭘 하라는 얘기니까 5에 뭐예요? 1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야 5에 1로 그래서 이렇게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짝대기 앞에 부번 앞에 뭘 붙인다는 얘기야 이거 짝대기를 이렇게 붙인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이제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뭐라고 본본에 뭘 붙이는 거 이거 본본에 부번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 본본의 부분을 연결하는 걸 뭐로 연결하고 짝대기 표시로 뭐예요? 표시로 이 표시로 뭐하고 이거 연결을 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게 이거 의로 의로 뭐라고 의로 뭐예요? 읽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본본만으로 집원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단식 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본의 부분을 붙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거 복식 집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뭐예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거의 뭐예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기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이제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에 그 238페이지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는 자 그 뒤에 또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게 또 나오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240페이지 보세요 240페이지 보시면 자 4번 뭐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재한 지번부여 방법 있죠? 이걸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죠? 지번은 누가 소관청이 지번부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근데 소관청을 누구라 써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써놓고 틀렸어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여섯 가지를 외우는데 여섯 가지가 뭐라고 오늘 두 개 외운 게 뭐라 했어요? 모든 토지에 또 지적재소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적공부 구축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적공부 구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단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지적전단자료 전국단위 적부재심사 얘기인데 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반지축축이 아니면 다 소관청이 단죠. 소관청이 부여한 단죠. 자, 그 다음에 쌍가리본의 북서기본법 있죠? 자, 절대 지번은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면 항상 뭐예요? 항상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 영미문화권 아라비아 숫자를 이게 아라비아 숫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왼쪽도 오른쪽 쓰죠? 이런 영미문화권하고 자 영미문화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영미문화권 우리나라는 항상 어디부터 이 북서 쪽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 이거 남동으로 끝난다니 남동으로.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왜?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항상 글씨를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썼죠? 아라비아 숫자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나이 좀 드신 분은 어렸을 때 뭐냐면 어렸을 때 신문 보면 어떻게 읽었어요? 신문이 다 어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문이 있으면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신문. 혹시 어렸을 때 신문일 때 이렇게 신문 본 적이 없죠? 여자들은 신문 안 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신문 안 봐. 그 남자들은 신문 보는데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신문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부터 읽었어요 신문을 이런 식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이든 사람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중국 있잖아. 중국 한자 문화권들은 항상 어디부터 이렇게 이 북동부터 시작해 북동부터. 근데 우리나라 어디부터 북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화 있죠 동양화. 이 동양화는 감상할 때 항상 어디부터 감상해야 돼 이거 오른쪽부터 감상해야 돼. 왜 우리도 그 액자 같은 거 그 한문 같은 거 써일 때도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죠? 그래서 뭐예요. 가하만사성할 때 왼쪽부터 써요 오른쪽부터 써요. 오른쪽 쓰죠? 근데 옛날에 그 신윤복씨 있죠? 조선의 천자화가 신윤복씨의 그림 중에 뭐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짐승, 특히 개의 그 사랑행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예요? 담벼락이 있고, 이 개 두 마리가 이제 이 사랑행위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부러진 소나무가 있고, 이 가부하고 뭐예요? 몸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복을 입어서 가부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부가 청산가부라는 걸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쓰러진 소나무에 이 고목나무에 이 파릇파릇하게 아직도 이 소나무 가지 중에 하나가 파란색을 띈 게 있어. 아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청순가부가 된 게 얼마 안 됐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제 몸종이 있는데 이 가부에 뭐예요? 가부에 그 옛날 조선시대 저기 하기 위해서 이 몸종이 이 가부의 여기 있죠? 이 허벅지 쪽을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막 부여잡고 있는 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몸종을 그런 표현을 이 가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적인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동양화를 볼 때 그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개를 먼저 봐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어떡하냐. 그래서 항상 동양화는 동양화는 항상 오른쪽부터 감상하라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부터. 그래서 이 중국은 북동인데 우리나라 어디부터 북서 쪽부터 1번이라 쓰자해서 어디로 끝나요? 이거 남동으로 끝납니다. 북서기본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남동에서 북서다 틀리고 북동에서 남서 무조건 틀립니다. 어디부터 어디라고 북서 쪽에서 쓰기 시작해서 어디로 이거 남동 우리가 북서기본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 번호는 번호라는 얘기고 기가 뭐라고 일어날 기자다. 어디부터 일으킨다고 북서 쪽부터 일으킨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거기 그 1번에 이제 그 2번에 신규등록 등수전에 있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게 뭘 어떻게 정하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뭘 그려보고 박스를 한번 그려보고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자. 이 박스를 그려보고 이게 지금 뭐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구분 자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원칙과 예입니다. 원칙과 예. 그 다음에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자. 네 가지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하고 신규등록하고 신규등록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뭐가 있고 토지 분할이 있고 토지를 뭐하는 경우가 있고 합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개발, 도시 개발 사업지역 있죠? 사업지역. 이 도시 개발 사업지역을 우리가, 자, 그 지역에 사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디서 하는 거라고? 도시 개발 사업지역에서 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일단, 원칙이 있고, 자, 이렇게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있고, 예외가 있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과 예외다. 자, 그럼 신계동도 예컨대, 만약에 충청남도 서천군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옥산이라는, 자, 지범부여 지역이 있다. 옥산이. 이 옥산이라는 지범부여 지역에 수필지 토지가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수필지 토지에, 이 수필지 토지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인접지 뭐예요? 인접지. 자, 이런 식으로 인접지 토지에다가, 자,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이 하나 생겼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규등록한다. 최초로 대장을 만들어서 세금 거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럼 이 대장을 만들 때, 자, 이런 식으로 대장을 만들 때, 자, 이 땅은 뭐예요? 옥산이죠? 충청도 옥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권자가 갑이에요, 소유권자. 그 다음에 별을 심었어요, 답이에요.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미터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 뭘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집번, 땅 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 땅 번호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인접지가 77이라면, 이 77에, 이 땅은 뭐예요? 77이 인접지 77이니까, 77에 1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지 어디에다가,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에 인접지 본번에다가, 본번에 뭘 붙이겠다는 거니까, 부번을 뭐 한다는 게 이거? 부번을 뭐예요? 부번을 붙인다. 이게 부번 붙인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뭐라고? 자, 그 신규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당의 지번부여지역 안에, 그 당의 지번부여지역이 어디에 이거? 옥산이라는 지번부여지역 안에 그 인접토지 본부원 77번에 뭘 붙인다는 게 이거? 부번 붙인다는 얘기죠? 그 등록 전환은 이 해당 토지가 이게 임야대장의 임야야. 그 임야에다가 뭐예요? 임야를 깎아서 여기다 산을 깎아서 여기다 집을 줬어. 그 이게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종전에 뭐예요? 임야대장이란 땅이 있, 임야대장이란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유권자가 갑이었고, 자, 임야대장이니까 산 뭐라고? 산백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산백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토지에 이 대장에 무슨 대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토지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규등록과 임야, 이 등록전환이 같은 점은 뭐냐면 뭘 새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뭘 대장을 새로 만드는 뭘 새로 만든다고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건 같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대상 토지가 임야 등록전환 대상 토지라면 그 새술은 세푸대고 돼야 되니까 옛날 번호 쓰지 말고 뭐로 하라는 게 이거 77에 1로 하라는 게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같다는 게 이거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하는 지번부여 방법이 같다 그런 얘기 지금. 어? 자, 그런데 예외가 뭐냐는 게 예외가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자, 거기 신규등록 등록전환에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뭐예요? 당의 지번부여지역 당의 지번부여지역 뭐예요? 옥산이라는 지번부여지역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대상 토지가 당의 옥산이라는 지번부여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겠다. 최종 지번 토지 최종 지번 토지 무슨 얘기니까 만약에 이 옥산이의 최종 지번이 여기에 요 토지가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야 이거 911번이다 있죠. 어? 근데 대상 토지가 어디에 이렇게 뭐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최종 지번 토지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거야. 그 굳이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으면 911의 1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니까 912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번번으로. 어? 그 다음에 니은은 그래서 인떨려 할 때 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졌어요. 떨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졌다. 떨자. 멀리 떨어졌다니까. 그 멀리 떨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섬처럼 우리가 섬에서 보면 육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육지가 안 보인다면 어디가 뭐예요? 어디가 인접토지인지 모르죠? 그랬을 때는 자, 이 지금 대상 토지는 몇 번 하라는 게 최종, 자, 최종 뭐예요? 최종 본분이 911번이면 900 몇 번 하라는 게 이거. 912번 하라는 게. 그 다음에 필지가 만약에 여러 개야. 필지가 한 뭐예요? 한 100개 된다, 100개. 여러 개라는 게. 그러면 자, 인접지, 임접지는 77번이고 이 마지막 번호는 뭐예요? 100번이니까, 땅이 100개니까. 앞에 본분은 두 자리고 부분은 세 자리면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요. 이렇게.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토지가 뭐라고
여러 개라면, 토지가 몇 개라면, 여러 개라면, 당연히 뭐라고 여러 개라면, 최종 뭐라고,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다음 뭐예요? 다음 뭐로 하겠다? 다음 본본 하겠다. 자, 그게 예외단죠.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분할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 분할에 대해서 보면,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을 하고 나머지 필지 집원은 본본의 최종 부분에 순번으로 다음 부분을 하자 그랬죠? 근데 부본만으로 집원 구성이 안 되니까 부본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꼭 뭐가 붙어야 돼, 이거. 본본의 부본이란 말이 붙어야죠? 본본이란 말이 붙어야죠? 자,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 단점. 자, 원칙을 한번 이해해보자. 거기까지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하니까. 자, 분할의 경우는 토지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럼 토지를 나눠보자. 그 토지를 나누면, 이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예요? 하, 훌륭한 도시입니다. 아, 나 이거 지금까지 학원 돌아다니면서 공기청정기 있는 학원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뭐예요? 저희 이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갑자기 더 이게 저게 되고. 이 사람이 기분 문제구나, 이거. 그냥 여기다 써붙여도 공기청정기라고 해놓고 나서 작동을 안 해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겠구나. 또 이런 게 또.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청소를 자주 해야 되지. 이거 청소 안 하면 더 이게 들어갔던 공기가 오염돼갖고 다시 나온다 그러는데.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와갖고 이거 청소하는지. 저기 똑같죠. 그러니까 그 물 먹는 거 정수기와 같은 거죠. 정수기 안에 그 저기 하듯이. 자. 근데 이렇게까지 훌륭한 도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여튼 올해 꼭 붙어야 됩니다. 하여튼. 하여튼 모르면 와서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이 떨어져서 뭐예요? 그 동네방네 개망신 다니고 떠날 생각하면 그 생각하면 어떻게 와서 물어봐야지. 하여튼. 자, 구막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그래. 그 표정하고 있으면 내가 자네가 못 알아듣는지 알고 내가 계속 설명하게 되잖아.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자,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뭐예요? 자, 뭐 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할한다는 거죠.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뭐예요? 본본에 부분 붙이고, 이걸 또 세 필지로 보여야 하면 1필지는 그대로 분할 전지부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부분이 1번이니까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이거 2번이고 100에 뭐라고? 3번이고 또 이걸 4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1필지는 뭐 쓰고 1필지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쓰고 1필지는 뭐라고? 1필지는 분할 전 자 이렇게 분할 전 지분을 그대로 쓰고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항상 부분이란 말 앞에 본본 나와야 되죠? 본본의 뭐예요? 최종 부분에 자 최종 부분에 순번호 뭐라고? 다음 뭐라고? 다음 부분을 붙인다. 네, 다음 부분.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부분의 부분인데 본본의 본본을 고치면 틀리겠죠? 이 본본을 또 부분 붙이면 틀리겠죠? 그걸 잘 보라는 게 본본인지 부분인지 그걸 확실히 구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1필지는 뭐라고? 분할 전 지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이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다음 부분이 뭐예요? 100에 4번. 100에 5번. 100에 뭐라고? 6번. 그럼 만약에 100에 2라는 토지를 또 3필지로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그대로 못 쓰고 100에 2라고 쓰고 요 나머지들은 뭐라고? 최종 부분이 몇 번이니까? 6번이니까.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이거? 100에 여기부터 써야 돼? 여기부터 써야 돼? 하여튼 왼쪽부터 써야 되겠지. 하여튼 100에 뭐라고? 7, 100에 뭐라고? 8.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해됐으니까. 이해된 거. 오늘 처음은 막내. 이해된 거 같아? 다 이해된 걸로 보겠습니다. 어떤 간에.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분할은 1필지는 분할 전 옛날 번호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외가 뭐냐면,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만약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건축물이 자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거기 자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필지를 분할 전 지분을 부여한다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자 건축물이 존재하면 건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이게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자,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무엇을 분할 전 지번을, 자, 이렇게 분할 전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를. 자, 이 토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러면, 자, 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 뭐예요? 대장은 이 땅에 뭐예요? 땅에 집원이 있는 거죠? 땅, 대지 집원이라 하죠, 이걸. 그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그 대지 집원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 건축물 대장 고치기 귀찮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라고 이거? 그냥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면 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그대로 뭐 하겠다는 게 쓰겠다는 게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라고? 100에 7, 100에 8 이렇게 주겠다는 게. 항상 건물이 있는 그 땅, 그 필지에 옛날 번호 있죠?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합병은 뭐냐면, 합병하게 되면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4번에 합병의 지번 부여.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을 하되, 본번호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지원을 한다. 써 있죠? 자, 그다음에 다만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은 그 건축물 등에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원으로 뭐할때 이거? 신청할 때 얘기죠? 신청할 때.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원으로 부여한다. 써 있어요. 그 예외라는 얘기. 다시 보시면, 다시, 자, 240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합병의 지번 부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뭐라고?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호 된 지번 있을 때, 그 줄치대, 그 본번호 된 지번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라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였을 때, 그 얘기입니다. 뭐하고 뭐가 섞였을 때?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였을 때는,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선순위 지번이죠? 그러면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랄 때그 지번은 그 본번이란 얘기죠? 본번이잖아. 본번 얘기죠? 그 지번을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번을 뭐예요? 합병의 지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칠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가 만약에 네 필지예요. 토지가 만약에 네 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3번, 네 개가 있죠? 하나를 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뭐가 그 가장 빠른 1번으로 하고, 나머지 이거 우리가 이걸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결번. 없어진 번호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번호 다시 안 써요. 그래서 이 결번을 모아서 결번 대장에 보관합니다. 무슨 대장에 보관한다고? 결번 대장. 그 우리 시험에 몇년 전에 그걸 집원 대장에 보관한대. 결번을 집원 대장에 보고해요. 결번 대장에 보고해요. 결번 대장에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맨날. 살짝 뭐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명칭만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이제 1번을 하죠. 가장 빠른 1번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이 토지 소유자가 그냥 1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또뭐할수 있어요? 돌아가시고 자식이 4명이야. 그 자식이 그냥 뭐예요? 그냥 이 하나의 땅을 4명으로 살것 같아요. 토지를 분할해서 가질 것 같아요. 분할해서도 가져요. 그럼 또 분할하게 되면 어차피 또더 부진하면 지분을 부여야 되겠죠? 그 번호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건? 1번이 가장 뭐예요? 분할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합병은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선순위 지분을 한다, 선순위 지분. 근데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1회 1번, 7회 3번, 자, 그다음에 91번, 38번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자, 만약에 1회 1번 하게 되면 땅을 나중에 합병한 다음에 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그 지번이 깔려 갖고 귀찮죠? 그러니까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 몇 번을 하라는 얘기니까 38번 하라.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예외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7의 3번에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건물이. 그럼 합병해 버리면 이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이거는 뭐, 이거는, 자, 국가도 손해고 토지 소유자도 귀찮아. 왜? 아,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뭐라고? 아, 등기부상에 그 대지 있죠? 그 대지 지분을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모두 바꿔야 돼, 지금. 자, 이 건축물 대장에 뭐예요? 지분도 바꿔. 아, 이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구나. 소유자가 뭐 귀찮다는 얘기예요. 두개다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중에 분할을 예상해서 몇 번이 좋은데? 38번이 좋은데.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변경된 게 해야 되니까 귀찮죠? 신청하라는 게 몇 번 달라고? 7에서 한 번 달라고 신청하면 몇 번? 7에서 한 번.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몇 번? 38번이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합병의 경우는 분할과 달리 합병은 뭐예요? 뭐라고? 선. 자, 이렇게 선순위. 선순위 집원이 뭐예요? 자, 이렇게 선순위 집원이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아,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낸다면 선을 뭐로 바꾸겠어요? 후로 바꾸겠죠? 후로, 그죠? 근데 자꾸만 이제 후로 바꾸다가 이제 지치면 뭐로 바꾸냐면 최종 집원으로 바꿉니다. 그 최종 집원은 선이라는 얘기예요. 후란 얘기이고. 후에 맨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선순위 집원인데 만약에 여기 주거사무실은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건축물이 존재했다면 꼭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하라는 얘기, 신청.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꼭 뭐 해야지만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축물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위치한 집원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원을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꼭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자 어디에 자 241페이지에 다만 토지 소유자가 합병적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은 뭐예요? 신청할 때 신청 동그라미. 신청할 때 그 집원, 그 집원이 뭐예요? 건축물이 있는 집원이죠? 그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요 맨 끝에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죽으려네.